지난 12월 10일은 1년 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가 사망한 김용균 노동자의 일주기였습니다. 떨어지고 깔리고 눌리고 끼이고 이런 사고성 산업재해로 죽는 이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노동 현장에서 사망한 김용균들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692명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1692명이 무슨 뜻이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이제 고용노동부 본부에 그 보고된 중대재해 발생 현황입니다. 떨어지거나 눌리거나 네. 끼이거나 네. 이래서 이제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요. 네. 추락사, 협착사, 뭐 물체에 맞거나 매몰되거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사망 같은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나면은 그 고용노동부 산하의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단 직원들과 그 관할 노동부 지청이 같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 재해조사 의견서라는 걸 작성을 하는데요. 저희가 인터랙티브를 그때 만들었었는데요. 같이 보면서 한번 설명을 네. 보시죠. 9월 28일 날 있었던 사고예요.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이제 부산 오페라하우스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요. 지하 주차장 만드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이동식 타워 크레인을 이용해서 이제 옮기는 작업 중이었는데 크레인 오른쪽 전방에 있던 지지대가 이제 아래쪽 지반이 무너지면서 이제 바닥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을 잃고 이 크레인이 오른쪽으로 넘어져 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그 앞쪽에 앉아있던 그 타워크레인 기사는 그 조종실 유리창이 깨지면서 튕겨져 나가서 목숨을 구했고요. 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보조기사 형식이라서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 충격과 함께 이제 이 조종실이 찌그러지면서 그 안에 끼어서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원래 이런 공사를 할 때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 지반을 단단하게 이제 말뚝을 박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파일을 이제 그 박는 공사를 이 공사와는 별개로 했었는데 이제 그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반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타워 크레인 그 사용 매뉴얼을 보면은 지반에 구멍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그런 걸 미리 확인하라고 매뉴얼에 다 나와 있지만 이제 그런 사전 안전 조치가 전혀 행해지지 않았던 거죠. 왜 이런 사고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죠? 가장 많았던 사고가 추락사였는데요. 주로 건설 현장에서? 네, 건설 현장에서 한 60%가 추락사로 사망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한 명꼴로 그 추락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 영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비교해 뭐 추락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한 절반? 아닙니다. 뭐 한 5분의 1?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그 통계를 찾아보니까 한 10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공유정호 활동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감수성이라는 게 사실 근본적으로 볼 때 민족이나 인종에 따라서 다르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는 그 안전을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 기업들은 사실 노동자의 부주의 탓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김용균 씨 사고나 구의역 긴군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주들이 이제 처음에 어떻게 말을 했는지 보면요. 그 김용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국 서부발전이 그 벨트가 있는 기계 안쪽으로 고개를 놓고 점검하지 않아도 된다. 매뉴얼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구의역 긴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교통공사가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하청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근데 뭐 그 노동자들의 부주의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작업 환경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사후적으로 다 밝혀졌고 그래서 그 지난 8월에 이 특조위가 발표한 보고서에 김용균 씨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주는 대목이 있는데 제가 그 대목을 한번 읽어봐드리겠습니다. 1럭스밖에 안 되는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밀폐암 내 그림자가 진 벨트 하부, 철판 기둥 뒤에 반쯤 숨어있는 롤러의 이상 부위를 육안과 청력으로 확인하고 또 휴대폰으로 상세히 촬영을 하려면 점검구 안으로 고개를 넣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개인의 불완전한 행동이나 위험한 행동은 반드시 그 배경이 되는 원인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재판에 가게 되면 법원에서도 정작 문제를 일으킨 그 법인이나 대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아니면 뭐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 같은 걸 네. 내리고 있잖아요. 네. 최근 10년간 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그 금고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례가
1%도 채 안 됩니다. 겨우 1%. 네. 그리고 벌금의 경우에도 이제 그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대략 뭐 평균적으로 벌금 400만 원 이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거든요. 현대차가 이제 미국 그 엘라바마 공장이 있으니까 그 현지 진출을 해 있는데 그 공장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을 했는데 이제 벌금이 무려 한 30억 원 정도. 30억 원? 네. 네. 우리는 평균 4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업주들이 아무래도 벌금에 대한 부담이 낮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하는 게 내년부터 이제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잖아요. 네. 좀 김용균법이라고도 불리는데 네. 어떠세요? 이 법으로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뀔 수 있을까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개정산업법은 보면은 원청의 그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그 노동계에서는 요즘 계속 개정산업법을 두고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개정산업법에서 그 도급을 하면 안 되는 그 위험 업무를 정하고 있는데 그 업무에 이제 이 그 김용균 노동자가 했던 일은 도급금지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런 지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특조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급금지를 확대하고 직접 고용을 더 늘려야 한다라고 권고를 했고 김용균 특조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제 김지영 전 대법관이 이제 경향신문과 지난 8월에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비정규직 고용 문제와 안전 문제는 별개 아니냐. 그래서 위험은 위험대로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주화로 인해서 위험이 확대되고 이게 증폭되는 구조에서는 그 직접 고용 형태로 구조를 허물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노동계에서는 더 강한 법 입법 요구들을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영국에서 2007년에 제정된 기업살인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2008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2008년 그해 어떤 토목기업에서 그 토목기업에 속한 노동자가 그 일을 하다가 매몰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요. 이 기업은 사실 큰 기업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 수가 많지는 않은 기업이라 만약에 본인들이 이 법에 따라서 강한 그 벌금을 받으면 파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하소연을 하니까 판사가 어떤 말을 했냐면 불행하지만 어쩔 수 없다. 당신들이 중대한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이런 것들이 이제 발의는 되고 있는데 아직 그 개정산안법 이후에 아직 충분히 이제 국회에서 논의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뭐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 국회로 가야 다시 한번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입니다.